있는 것들을 우리 양평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알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들어보셨지요? 연명의료 결정법이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간 좀 무리해서 좀 시작된 감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바꿔 변화들이 좀 오게 됐습니다. 연명의료가 하게 된 이유들은 이게 법적인 거 지금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연명의료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에서 제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올해 지금 2019년이니까 몇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고령화의 진행이 저 그래프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산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2026년 되면은 저희가 초고령 사회가 돼서 20.8%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다섯 사람이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65세 이상 80세, 90세 되는 분들에 대한 케어가 지금 현재 마땅히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화를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좀 시기가 늦었지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면은 인구 그래프를 그렸는데 저 맨 위에 보면은 피라미드형이 1995년도에 피라미드형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되니까 중간층이 많아지고 65년도에 되니까 밑에 저출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뿌옇게 그려진 것은 다 외국인 거예요. 저희는 가운데 계속 짙은 거고 저 옆에 그나마 저 굵기는 미국, 영국 이런 데는 굵기가 좀 굵어서 그나마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빠른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금을 내는 전체 국민 총생산의 10%가 복지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복지비 10%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노년에 대한 복지가 이렇게 성패를 가늠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2050년이 되면 10분의 1의 복지가 우리가 이렇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국가에서 무엇을 발표를 했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 환자가 저기관에서도 한 환자에게 여러 기관에 가서 돌봐주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양평 같으면 양평의 어느 한 군데에 기관을 세우고 만약에 우리 양평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전화를 의뢰를 하면은 이분이 요양병원 갈 것인가 요양원 갈 것인가 가정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단을 해가지고 그분이 생애 마련 이 땅의 삶을 다 끝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보험이 건강한 보험이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회보장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료보험도 지금 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은 의료보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국가에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노인이 집에서 살 경우 노인이 집에서 지금 거의 우리 양평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들이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누군가 돌보지 못해도 본인 혼자 스스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통합해서 돌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일과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은 이거를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16개 지방에서 2019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남양
남양 지역에서는 지금 서울대하고 연결해가지고 통합 돌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노령 인구가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한 것은 뭐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노인 복지와 호스피스 복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계속 있지 않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한 3분의 1의 환자들이 사실은 집에서 계실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3분의 1에 집에 계셔야 될 분들을 요양병원에 보냈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 관리하고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돌봄을 통해서 통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누가 혼자 사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부르면은 차도 병원에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하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은 식사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이런 새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저희가 노령화인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다 보니까 90세와 우리나라 20세 인구와 90세를 비교하면은 동등하지 않아요. 90세 이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젊은 아이들이 세금을 1대 한 사람이 한 사람 반을 해야 된다. 2050년 되면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아이들의 뭐 직장 문제도 막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스스로가 노년에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아파서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라기보다 내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가에서도 이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양평에 보면은 굉장히 유효 인력들을 가지고 조금 함께 통합 돌봄을 하면은 양평도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도 해보고 있는데 생애 말기 현황이 지금에 있어서 저희 암환자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양평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자기 일들이 바빠서 못 오시지만 혼자서 여기서 그렇게 젊었을 때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노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국가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줄 체계가 아직 안 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애 말기 현황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지경인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 방문, 호스피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가정이나 병원이나 임종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방에 여섯 명이 있는데 돌아가시는데 다른 다섯 명이 다 그걸 보면서 자기 다가올 죽음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다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앞으로는 호스피스 센터만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임종 환자가 되면은 임종을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임종 환경에 대한 좋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정말 이렇게 산소 탱크만 떼면은 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연명의료 하시는 분들이 3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족들의 어려움, 병원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연명의료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생애 말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에 호스피스 유형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호스피스 하면은 병원 입원만 생각하시는데 병원 입원이 아니라 내가 암환자로 병원에 가면은 그때부터 자문형이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암투병할 때 어떻게 암투병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자문형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중간 사각지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못하면 천상 지배인이나 요양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정방문하는 가정형, 자문형, 입원형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해봤더니 호스피스 환자들의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편안하지만은 굉장히 말기를 좋게 이렇게 가시더라 그런 보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 이제 보고를 올해 보고했는데 신규 이용 환자 수가 보니까 17,334명 이건 뭐냐면 우리 한 28만 지금 올해 한 32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8만 6천 정도는 호스피스 대상자예요. 그 호스피스 대상자 중에 17,022%가 호스피스 저런 세 가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통합 호스피스 돌봄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가 이렇게 중간에 가정형, 입원형, 호스피스 세 가지를 다 이용했을 때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좋은 임종의 질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시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명으로 자기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화하고 있고요.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이 향상을 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가 암환자였다가 암환자에서 후천성 면역 만성 폐쇄성 호흡, 만성 간경화 이렇게 네 개로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꾸냐면 말기 환자는 전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말기라고 이렇게 고지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결정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처럼 연명의료,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명의료결정법이 중요한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연명의료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더니 되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선택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 생명의 마지막을 자녀들에게 곤란한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마지막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 대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명의료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취지는 스스로 자기 말년에 대해서 자기 생애 계획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건강할 때 미리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두 가지를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병원에 가서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 환자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쓰는 것을 연명의료계획서고 저거는 우리가 아팠을 때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예요. 이건 19세 성인이면 다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건강할 때 이것을 미리 써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내가 미리 써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게 지금도 오케이 하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의사선생님이 쓰게 됐거든요. 저희가 돌보는 환자가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있는데 침대에서 어제 떨어졌어요. 일어서려다가 떨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지금 의식 그 불명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보고 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전연명 의향서 상담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럼 며칠 후에 제가 하고 같이 쓰십시다. 그렇게 했었는데 병원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오늘 내일 지금 임종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지금 혼자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만약에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는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도대체 사전연명 의뢰서도 안 쓰고 도대체 이분이 의사가 뭔지 몰라.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연명의료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현재 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이 환자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불의의 사고들을 이제 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연명 의향서를 써서 두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면 정부에 한 곳에 탱크처럼 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분 이름만 치면은 이 사전연명 의료역사가 뜨게 돼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무용고일 때는 연명의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내가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중단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가족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가족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이 없을 때는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다. 그것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 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 밖에 나가서 실종인데 1년 이상이 되면은 그 가족은 이렇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지금 법을 조금씩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하는 것은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과 가족 전원이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때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중단 여부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하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 호스피스 미술 프로그램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양평에서는 이걸 어디서 하냐 하면 국민보험공단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담사 자격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도당이나 이런데 원하는 노인분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그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친히 이거 찾아가는 이렇게 상담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아야 앞으로 우리 그 노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잠깐 호스피스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